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지역의 민주당 정가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계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속보를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정말로 유죄 나올까 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앞서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던 데다 아직 남은 재판들이 더 있는 만큼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주문도 있었지만 앞에 여러 가지 뭐 혐의들이 있고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서 이 시간들을 잘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기 괴롭다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만 지금 다 죽어라 죽어라. 소상인들도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지 말고 좀 국민을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당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SNS 등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정치검찰 개혁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루빨리 끝장을 내고 또 검찰도 개혁하고 사법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민주당으로서는 한숨 돌렸다고는 하지만 장외 집회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적은 현실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장외 집회 나가서 목청껏 외쳐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여러 재판 중 하나일 뿐이라는 국민의힘의 평가조라 속에 일단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